네, 안녕하세요. 7분 영어 유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17세 여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한일전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했는데, 그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FIFA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예요. 제목이 A First Crown for Korea Republic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왕관. 우승을 해서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The thriller finished 3-3 after extra time and needed a penalty shootout to decide the victor. Thriller. 우리 영화에서도 스릴러라고 하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3-3으로 끝났대요. After extra time. extra time 하면 연장전이죠. 연장전 후에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3-3으로 끝났습니다. And needed a penalty shootout. Penalty shootout. 승부차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가 필요했대요. To decide the victor. Victory. 승리.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승부차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페널티 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스팟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스팟이 원래 한 지점, 한 장소를 말하는 건데, 한 장소에서 차는 킥이니까 페널티 킥을 뜻하겠죠. 그래서 score the decisive spot kick or miss the decisive spot kick 이렇게 쓰면 아주 중요한 페널티 킥을 득점하다 혹은 실패하다 이런 뜻이죠. 네,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The Koreans marched up. 한국인들, 한국 선수들은 march up 하면은 진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선수들은 진격했습니다. And score the opener. open 열다란 뜻인데 score the opener 하면 첫 골을 넣다 이런 뜻이에요. score 하면 득점하다란 뜻이 있잖아요. 첫 골을 넣었습니다. With their first shot of the match. 그들의 그 경기에서의 첫 번째 shot. 첫 번째 슈팅이 첫 골이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슈팅한 게첫 골로 이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The Koreans marched up and scored the opener with their first shot of the match. 제가 좀 전에 score 하면 득점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아래 한번 보세요. Score the equalizer. equal 이 보이시죠? 동점골을 넣다 이런 뜻이에요. Score the equalizer. 혹은 score an own goal. own goal 하면 자살골이란 뜻인데 score an own goal 이렇게 쓰면 자살골을 넣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The end-to-end encounter had fans at the Hasley Crawford Stadium on the edge of their seats from start to finish. end-to-end encounter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encounter 하면은 그냥 스포츠 경기를 한 경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end-to-end가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과 끝이란 뜻이에요. 끝에서 또 끝으로 이어지고 또 끝에서 또 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쉴 틈이 없는 치열한 경기를 말할 때 end-to-end encounte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그러한 접전이 had 여기서 사역동사예요. 뭐뭐 하게 만들었대요. 그 Hasley Crawford 경기장에 있었던 그러한 팬들로 하여금 그들의 좌석에서 좌석의 끝에 있게끔 만들었대요. From start to finish 처음에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긴박한 경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자 못그 가장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The end-to-end encounter had fans at the Hasley Crawford Stadium on the edge of their seats from start to finish. 뜻 이해되시죠? 아까 encounter 하면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말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거 볼까요? Their last encounter ended in a tie. 그들의 마지막 경기는 ended, 끝났습니다. In a tie. 우리말로도 tie라고 하죠.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할때
ended in a tie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정은 squared up to the ball in the 6th minute some 25 yards from goal and arrowed it to the top corner. 이정은 선수를 여기 이정은 선수라는 뜻이고 이정은 선수가 square up to a problem 이러면 어떤 문제에 과감하게 뛰어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에 뛰어들다 이런 뜻이에요. 공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6분 전반전 6분인데 여기서는 하여튼 6분에 공에 뛰어들었대요. Some 25 yards from goal. 여기서 골은 우리가 말하는 골이 아니라 goal post를 말하는 거예요. 골대. 골대에서부터 25야드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전반전 6분에 그 공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arrowed it. 그 공을 그 top corner, 상단 코너에 꽂아 넣었다 이런 뜻이죠. 이정은 squared up to the ball in the 6th minute. Some 25 yards from goal and arrowed it to the top corner. 여기서 some은 이게 숫자 앞에 some이 나오면 about, around 이런 뜻이에요. 대략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 he headed the ball towards the goal.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공을 몰고 갔습니다. 골대를 향해서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오늘 축구와 관련된 표현들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